뮤지땡이구만. 가만 있어봐. 혹시 집 최초 공개입니까 지금? 최초 공개. 아, 최초 공개예요. 드디어 새로운 살림 나네. 살림을 그리는데요. 예술이 준비해요. 예술이. 아이들이 그린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너무 이쁘다. 아, 이쁘다. 너무 예쁘다. 레전드죠? 반갑습니다. 결혼 7년 차 살림 간간이 간간이 남자 뮤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갤러리 같아요. 갤러리. 아, 그림을 좋아해서. 되게 비싼 그림인지 알겠지 이거. 해외 여행 다녔을 때 돌아다닐 때 매장에 그냥 이렇게 부록으로 나오는 책들이 있어요. 네, 네. 화보 같은 거. 제목들만 이제 아닌 척 오려가지고. 센스가 진짜로 아이디어 진짜. 뭐 작품이나 우리 애가 그린 거나 이건 뭐 별 다르게 없는데. 애들 그림 이런 거 하나하나 이거 다 남는 건데 아유 이걸 좀 다르게 걸 방법이 없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그림이나 장식구들을 가끔씩 만들어 오는데 리폼해서 집에서 직접 진열할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아도 하고 잘해요. 진짜 최소한의 비용으로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처음 출연하는 게 티가 나네요, 정말. 뭐요? 허풍이 심해요. 허풍이 심해요. 딱 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클래스예요. 아, 배우러 간 거예요? 네.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어서. 애기들 그림이나 이런 나무를 활용해서 조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작나무 가지를 엮어가지고. 애기들 사진도 걸어놓을 수 있고 장식구를 만들면. 가훈 같은 거 걸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덤. 이렇게. 되게 섬세하시고 꼼꼼하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이렇게 손끝이 되게 야무지시다고 해야 되나? 손이 엄청 예쁘네요, 가늘고. 간격이 너무 좁으면 별로 달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사진 한 장 들어갈 정도로 하시면 좋고. 고를 때가 되게 기분이 좋네요, 꽃을. 그렇죠. 유지 씨가 굉장히 섬세하시네요. 저런 걸 이렇게 아주 쉽게 따라하시고 저런 네. 보니까. 좀 좋아해요, 저런 걸. 네. 좋아하시 진짜 손끝이 너무 야무지네요. 완전 잘하실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잘 됐다. 분위기 좋네요. 야, 저렇게 잡고 있는데도 예쁘네. 아, 재밌겠다. 오, 잘하신다. 저런 감각 있잖아요. 저런 미적 감각. 저런 게 참 부러워요. 되게 색깔이 분명하고. 아, 네, 너무 예쁘네. 딱딱 지금. 아름답네. 잘하셨습니다. 굿. 저게 사진 틀이에요? 저게 틀이 아니고요. 사진 틀이라고. 제가 왜 살림이랑 관계없이 무식해요. 무식해요. 저게 어떻게 사진 틀이 같아요? 아니에요. 무식한 건 아니에요. 뭘 또, 야. 배움이 조금 모질한 거야. 배움이 조금 모질한 거야. 예, 예. 진짜 애기다, 얘네. 그래도 내가 잘 나온 거 쓰는 게 낫겠지? 내가 연예인이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화보를 찍었을 때 네.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적이 있어서 아, 그래요? 네. 본인 위주로 사진을 고르시네요? 네, 네 아이가 너무 예뻐서 네. 제가 잘 나온 사진을 고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빠 위주로? 네. 이런 것도 하나 걸어줘야겠다. 오, 베비. 오, 예쁘다. Yes, good. 애기들이 여자들이라서 저런 게 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저희 딸아이들이니까. 집 남자들 있으면 저거 다 뜯습니다. 저기 매달릴 거예요, 아마. 사다리인지 하고 올라갔네. 네. 아빠가 뜯으라고 해놨네. 자, 이제 두 번째. 이건 됐고. 우리 애기들 글씨 연습하라고 야광 칠판을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SNS에서 찾아서 언젠가 해줘야지 했던 건데 기회가 돼서. 아이들이 집안에서 항상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있겠지만 또 잘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또 버리자니 또 뭐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또 다시 한번 그 장난감에 대해서 또 애착을 갖지 않을까 아이들이. 애들 장난감으로 잘 갖고 놀지 않는. 아 색을 칠하는 거야 새로. 오호. 아 진짜? 오호. 아, 생각보다 이게 디테일이 좀 필요하네.
야, 이거 웬만해서는 애들 장난감은 잘 못 건드리는데. 어, 난리 날 수 있거든요. 다시 찾으면 어떡해요? 어. 그래서 뭐 한 두세 개 정도는 아끼던 걸 제가 잘 몰라서 저거를. 얘도 칠해야 돼. 아, 배도 못 올까봐? 마스킹 작업해주고 있는 거군요. 이야, 마스킹 작업. 이야. 마스킹 작업. 아, 된 것 같은데? 여기 뜰 때 희열감이 있거든요. 어, 그죠? 이 맛을 아까 칠하지. 아, 저렇게. 네, 이제 저거는 이제. 그냥 삐뚤빼뚤. 아, 이게 좋다. 이게 되도록이면 이제 균형을 다르게 하면 조금 더 이쁘더라고요. 아, 일부러 이렇게 기울어지게? 네네, 뭐 서로서로 다르게 이렇게. 예쁘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저거 예쁘다. 아니 손재주가 있네 확실히. 좀 그렇고. 소리니. 우와 귀엽다. 됐다. 아, 아이들의 추억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재탄생을 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는 하루였고. 아빠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본인들의 소품으로 추억에 남게끔 하는 노력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오면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 네. 또 다른 캐릭터네요. 그러네요. 아니 저는 이 VCR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아, 또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구나. 아, 진짜. 네. 제 김밥은 따라해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 액자를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요.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해도 아니, 만약에 남편이 크면... 저런 거 만들어 놓으시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색깔도 라카치를 이렇게 쭉 아까 네, 그 색깔로 크게 하실 때 제가 일단 다시 해놓고 딸 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딸 두 분, 아니 두 친구들은 어때요? 관계가 서로? 둘이 좋죠. 아, 네. 네. 딸들은 안 좋을 수도 있죠. 지금은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별거를 안 보여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저는 아들하고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딸 둘 키우는 분들은 어떤 거지? 아직 뭐 고소까지 간 적은 없고 아들들은 굉장히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다투기도 자주 다투고 막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딸들은 오히려 그냥 서로 짜증은 가끔씩 내지만 취향도 비슷하고 해서 잘 지내는 딸 둘 키우기는 별로 어렵지 않겠어요? 조금만 나이가 어렸으면 사실 딸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마음대로 되는 아니야.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아, 네. 노력하자고요. 시도를 해볼 수 있죠. 그렇죠. 네. 화이팅! 네. 화이팅!